일행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와서 앉아요? 너도 보이지? 진짜 내 눈 안 보고 내 머리 위에 봤잖아. 넌 어떤 거야? 뭐가? 사람마다 볼 수 있는 게 다 달라. 넌 뭘 볼 수 있냐고.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. 저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고, 저 남자가 돈을 얼마나 가진지 알 수 있고, 사람들 나이를 알 수 있고. 서른 살처럼 보이진 않는데? 그럼 넌 드리프터네. 우린 다 드리프터로 시작해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나타나. 아니, 나한테 왜 이 숫자들이 보이는 거야?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봤었는데 아무도 왜 그런진 모르더라. 따뜻한 거 좀 먹어. 고마워. 넌 어떤 게 뭐야? 난 탐정이야. 거짓말 탐지기란 뜻이야. 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지 볼 수 있어. 좋은데? 초짜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. 무슨 말이야?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뻔히 볼 수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야. 보고 싶은 걸 고를 수가 있어? 아니, 무의식적인 거야.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? 난 내가 큐피드였으면 좋겠어. 큐피드가 보는 두 사람 머리 위의 숫자는 그 두 사람이 커플이 될 가능성을 뜻해. 그럼 뭐 네 친구들이 이혼하는 걸 미리 막을 수도 있겠지. 아니면 결혼을 망치던가. 내가 드리프터였을 때 그랬어. 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. 초짜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. 이해가 빠르네. 선생이 좋으니까 한 잔 살게. 저기요, 나 취하게 하려고? 아니, 그냥 만난 기념으로. 나한테 작업 걸어서 좋을 거 없을 텐데. 그런 거 아닌데.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숫자가 네 자리인 사람이야. 어린 애들 빼고. 대단한데? 그럼 거기에 짠할까? 최악은 뭐야? 사신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며칠 남았는지가 보여. 그 사람들은 매일 밤 12시마다 사람들 머리 위에 숫자가 하나씩 떨어지는 걸 봐야 돼. 슬픈 일이지. 아니, 그럼 그 사람들이 경고를 주거나 도와줄 수는?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아. 누가 그래? 전에 만났던 사신이. 좋은 거 가르쳐 줄게. 숫자가 안 보이게 되는 거. 그게 가능해? 어떻게? 먼저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. 그 다음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생각해봐. 그러면 숫자들이 사라져. 잠시 동안이지만.
안 되는데? 그건 네가 아픔을 느껴보지 않아서 그래. 근데 너도 금방 알게 될 거야. 수차들은 항상 고통을 끌고 다녀. 아직도 너한테 관심 있어?